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은요, 동산과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는 물권 변동은 물권적 합의 플러스 등기가 있어야 돼. 물권적 합의를 뭐라 한다? 합의는 계약이죠. 물권 계약.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물권적 의사표시라고 그래. 다른 말로 하면 간단하게 하면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 여기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함으로써 또 뭐죠?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 또는 뭐라고 한다?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소유자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건이죠? 물건이 있으면 뭐가 있다? 먼저 등기부를 보고 우리는 거래하죠. 그걸 공시라고 그래요. 그럼 등기부가 유효라고 믿고 등기하죠? 계약을 했는데 등기가 무효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그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취득한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취득할 수 없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은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등기는 어디가? 등기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 현재. 현재의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등기, 뭐죠? 등기라고 그래. 현재의 권리. 권리를 뭐라 하냐? 실체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등기는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 있으면 돼. 뭐, 우리는요, 서울을 바로 가든,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아무튼 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에서, 병에서 정으로 갔죠? 어떻게 등기되고 중요하잖아.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돼. 그러면 그 등기를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고 얘기해. 왜냐?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돼. 그래서 을이 갑하고 계약을 했어. 갑하고. 그런데 갑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어. 그러면 원칙 무효. 그런데 항상 뒤가 뭐라 나온다? 실체 관계 부합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그 등기는 유효.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이에요. 그러면 등기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생략돼 있어. 그래서 갑에서 직접 병으로 등기가 돼 있어. 그럼 뭐라 된다? 이 등기도 최종적으로 병이 소유자죠. 실체 관계 부합에서 유효이다. 우리는 원칙은 증여를 하려고 했는데 거짓말로 매매를 가정해서 등기했어. 그러든지 말든지 갑하고 을하고는 매매는 아니지만 증여로서 등기해줄 의사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등기를 뭐라고 한다? 실체관계의 부합에서 유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 먼저 본등기가 뭐죠? 보존등기가 있고 이전등기가 있고요. 천마리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이전등기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등기는 경정등기, 경정. 등기 절차상의 하자. 무슨 말이냐? 원시적 하자가 있을 때는 경정. 그 다음에 등기 후, 후발적으로 등기 후에 예를 들어서 전세 금액을 증액하고 감액하고, 그 다음에 3층짜리 건물이 무너져서 2층으로 바뀌거나 또는 증축해서 3층, 4층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면 후발적으로 변동이 됐죠? 그걸 무슨 등기라 한다?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이고, 말소는 등기 내용이 전부가 부적법했을 때 말소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는데 1억을 다 갚았어? 그럼 이 등기 이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갚았을 때 전부 그때 말소 등기를 해. 만약에 1억인데 6천만 원 갚았다? 그러면 일부만 변제한 거죠? 그때는 무슨 등기 한다? 변경 등기를 해. 부동산. 물건 자체가 멸실되고 없어? 그것을 뭐라 한다? 멸실 등기. 전부다, 일부다? 전부가. 일부만 멸실되면 무슨 등기 한다? 변경 등기를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말소 회복이 있죠. 말소 회복은 반드시 등기의 전부나 일부가 적법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소가 됐어. 돈을 변제하지 않았는데 말소 등기가 됐어. 다시 살려야 되겠죠? 말소 회복이라고 그래. 말소 회복은 반드시 누구한테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 그런데 시험에서 누구한테 잘 나오냐? 가등기한테 잘 나와. 가등기할 때.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말소가 됐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고 다시 제3자에게 이전 등기가 됐어. 이때 가등기권자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때 상대방은 누구다? 말소 당시 소유자. 그 다음에 말소 후 제3자는 뭐 할 의무가 있다?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등기다? 뭐죠? 주등기하고 부기등기가 있다. 그래서 부기등기는 항상 주등기의 손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환매 등기를 뭐라 한다? 부기 등기라고. 그 다음에 제한 물권을 이전할 때, 주등기를,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주등기로 해.
그런데 제한 물권을 이전할 때는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한다. 그 다음에 가등기죠. 가등기하고 종국등기, 본등기하고 차이점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가등기가 되어 있죠.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소유자는 아니단 말이죠. 언제 전까지? 본등기하기 전까지. 그래서요,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갑은 이걸 병한테 처분할 수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병은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갑이 자기한테 등기를 해줄 수 없다. 이행불능이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우리가 가등기는 이번에 손의를 보존하는 것이다.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할 때부터 소유자다. 손의는 가등기시로 손의는 소급한다. 그 다음에 가등기간 본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본등기가 있기 전까지는 가등기권자는 실제법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가등기에 기해서 병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알죠? 그런데 가등기 자체를 처분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고 나중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10년의 소멸시효 걸리는데 10년 지나죠? 10년 지나면 병은 가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가등기에 대해서 반드시 본등기 하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를 그대로 병한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등기로 이전한다?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가 있고 가등기 이후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기 전에 이 사이에 있던 모든 등기들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뭘 한다? 말소를 한다. 직권으로 말소. 알겠죠? 직권 말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중보존등기 아까 얘기했죠? 이중보존등기는 등기 명인이 동일하면은 선등기가 유효이고 등기 명인이 다를 때는 선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보고 선등기가 유효면 후등기는 무효가 되고 선등기가 유효가 아니면 후등기가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등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요.